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언니 오늘 빼빼로 먹었어요? 아니요? 빼빼로 먹어야 돼요? 빼빼로 안 받았다니까? 무슨 빼빼로 빼로 똥만 치웠어. 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빼빼로 줬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기 시작하는 거야. 빼빼로를 주고 다음에는 또 향수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혼자님 빼빼로 몇 개 받으셨나요? 안 받았다니까. 하나도 못 받았다니까. 빼빼로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초콜릿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저 오늘 남친한테 빼빼로 네 개 받았어요. 행복해요. 거짓말하지 마, 너도 좀. 아, 전혀 또, 아유. 그 와중에 또 지는 아니라고. 전 남자친구한테 네 개나 받았어요. 예! 인연아 병이야, 그것도 인연아. 인연아. 솔직하게 말해. 언니 저 초콜릿 냄새도 못 받았어. 그러면 언니가 그래. 어머, 그러니? 얘 언니도 못 받았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인연아. 거짓말 안 하니 또 거기서 그래. 뭐, 남자친구한테 네 개나 받았지. 너무 행복해. 거짓말 좀 하지 마, 인연아. 아유, 없는 남자친구가 생기고 못 먹으면 빼빼로가 왜 생겨, 인연아, 갑자기. 오늘 빼빼로 10개 받았어요. 니가 돈 주고 10개를 사 먹겠지, 인연아. 거짓말들 좀 하지 마. 저 빼빼로는 많이 줬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 솔직하다. 저 쥐쥐배가 제일 솔직했다, 오늘. 그건 뭐 저 남자친구한테 오늘 5개나 받았어요. 막, 얘 다 필요 없어. 준 거는 존나 많은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주, 아주 솔직했어. 그래, 저런 애들은 내가 사랑으로서 한 번 더 읽고 싶다니까. 아주 잘했어. 네. 언니, 언니도 도를 아십니까? 당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거절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사이비 강력하게 퇴치하는 방법 좀 알려줘. 얘 내가 말했잖아. 이거 사이비 이 도를 아십니까? 내가 이 썰도 풀었잖아. 그럴 땐 내가 뭐라 그러라고 했어. 저 지금 무속인인데 안 그래도 지금 산기도 가고 있는데 제가 뒤집어지게 더 잘한다면서. 얘 앞서라니까? 맛대맛으로 더 앞서. 그럴 때나 내가 보니까 구슬해야 될 것 같다면서 날 따라오라면서 산에 데리고 와봐. 남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부채방을 쥐어주고 시멘트 바닥에서 동동동동동 뛰게 해야지. 뛰어 이년아, 뛰어 이년아. 그래가지고 도를 알겠어 이년아. 스카이 콩콩마냥 뛰게 해야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지. 딸기. 나는 처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수가 확 올라가면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나는 약간 신비주의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랜선으로 정말 친한 언니 같고 친한 동생 같고 친구 같고 옆집 젠더 같고 그런 느낌으로 시작. 하지만 뭔가 유니콘처럼 뭔지 알지? 용처럼 컨셉을 하고 싶었어. 손이 너무 왜 이렇게 남자 같니? 손이 왜 이렇게 까맣니? 어머 씨발 뭐야 손이 왜 이렇게 존나게 까맣게 나와. 손 합성한 줄 알았어 순간. 진짜 이거 봐봐 씨발. 투톤 젠더 의지라. 아 씨발 또라이 같다 진짜.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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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